유리요? 네, 다들 깊이 하잖아요. 어려워가지고. 이거 방 찍었잖아. 네. 자. 지성이 쪽 하나 높잖아. 저희가 항상 지렁이 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렁이 쪽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를 올려줘야 돼. 지렁이 쪽 없이 육지피 약범버 코너 여기 잡는 거야. 이게 정석은 아니지만은 우리 나름 정석이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래야 뜨지도 않고 정확해. 그러면 이제 여기죠? 지금 이게 서로 하는 스타일이 틀리긴 한데
이렇게 잡아야 돼가지고. 랩핑도 여기 지렁이처럼 엄청 생기거든. 근데 지렁이라는 거는 이제 지렁이처럼 S자 막 이렇게 찌글찌글. 아. 이게 지렁이야, 이게 지렁이. 근데 없잖아, 하나도.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저희가 한국에 지렁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지렁이가 뭔지를 잘 모르지. 몰라요. 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브리즈 코리아 대표가 대체 누구냐. 대표는 일을 할 줄 모른다. 아니, 제가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수년째 처음부터 브리즈 코리아, 디프 코리아 때부터 대표를 하고 있었고 지금 말이 많죠. 뭐 디프 코리아 때부터 뭐 누가 뭐 원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브리즈 코리아를 막 운운하면서 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절대 브리즈 코리아는 제가 처음부터 대표였고 누구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와가지고 같이 일하자 뭐하자 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도 뭐 대표 권한을 누구한테 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고 제가 교육을 하고 제가 수출 수입 다 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예, 거짓말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그 다른 업체에서 대표님이 시공을 안 하는지 사람들이 아니까 좀 나와서 말 좀 해줘라. 제가 직접 시공하고 있고 뭐 저희 고객들은 오시면은 제가 직접 시공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런 데 있잖아요. 이게 대표가 직접 시공해 주는 거. 이 업계는 대부분 좀 대표가 하지 않나. 그리고 막 좀 이거 쉽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와서 진짜 이거 초보가 절대 못 한다고. 근데 이거 6주 막 8주 이렇게 교육을 받아도 못 해요. 이거를 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근데 이거를 막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뭐라 안 할 테니까 와서 제발 한번 해봤으면. 쉬워 어려워? 어렵지. 6년차인데 랩핑 진짜 레전드. 근데 잘해. 근데도 어려워하는 게 PPF거든. 이거를 쉬워요는 말을 못하지만 어려워. 생각보다 우리가 해도 누군가는 아 이게 먹어가려고 할 수는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그러니까 너무 막 남 하는 일이라고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좀 짜증. 사회 자체가 이 악플러들 뭐 그렇게 뭐 악플 달고 하고 좀 찾아와가지고 좀 해보든가. 아 이건 지금 올려줘야 돼. 하지도 못하잖아 막상 와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대. 이게 어쨌든 시공의 정석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석은 이 정도. 이 이상 지렁이도 안 생기고 뭐 어디 산도 없어. 쭈글쭈글한 산도 없잖아 지금. 팽팽하게 당겨서 여기까지 다 밀어 넣어줬고 봐봐. 다 밀어 넣어줬어. 그리고 물찬데도 없고 기포도 하나도 기포 하나 없고 자국이 아예 없잖아 일단. 무조건 이 6GT 이 차량은 무조건 이 부분을 자국을 생기거나 아니면은 스팀을 준다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다는 히팅건을 줘서 막 낭창낭창 늘려서 하잖아요. 우리 그냥 개라고 알코올만 가지고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따뜻한 물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거를 방법을 알아야지 하나 뜨는 데 없잖아요. 딱 마감을 하는데 이런 데 뜨지도 않고 이제 마감만 하면 되니까. 마감 전인데도 이거 우리 반박하고 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린다. 네. 보통 업체들이 이제 좀 많이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업체들이 이제 틀려 스타일이. 근데 보통 요거는 2-3시간 작업 최소 해야 되는 차인데 이거 잡는 거만 2분 30초 정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뭐 금방 잡잖아. 그러니까 이 전 교육생이 어제 끝난 교육생이 6GT를 타고 왔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데서 교육을 또 받고 왔어. 근데 거기는 여기를 자른다 이거야. 아 자른대요? 여기를 잘라서 한대. 아니다 그 방법은 물론 그분 스타일도 있지만 이게 맞다. 차라리 지렁이가 한두 개 생겨도 고객 입장에서는 안 자르고 한 장으로 해주기를 바랄 거다. 어떤 고객은 잘라도 돼요 할 수도 있어 지렁이 없이. 근데 이거를 절개를 하는 순간 여기에 때가 끼거든. 그러니까요. 시공 라인에 때. 그래서 시공의 흔적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가 이거거든. 이거 진짜 뭐 한 5분도 안 걸리잖아 작업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 이거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수백 대 이상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건 이렇게 해야 자국이 안 생긴다는 거 아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거 지금 스컬핏 필름이 접착력도 좋고 뗐을 때 아까도 지금 뗐잖아 얘기하다가 이거 떨어져 버렸잖아 이만큼 떼고 다시 했는데도 자국이 안 남아 그리고 여기도 뗐다 붙였다를 여러 번 해도 자국이 덜 생겨 그러니까 필름도 선택이 중요하지만 기술도 중요하다 우리 거 필름 좋아 사실 한번 써보신 분들은 다 좋아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하는 말이잖아 확실히 좋잖아 We'll be right back.